시간 인터섹트를 활용한 주제 만들기 좀 해보죠. 자, 먼저 두 개의 도형이 필요한데요. 구하고 그다음에 육면체가 필요하죠. 그래서 구는 반지름이 35인데 우리가 이제 10배라면 350. 이제 팔로우미를 사용하는 거고 좀그 공면된 것들은 사이즈가 작은 게좀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크게 하고요. 그래서 육면체는 500, 500, 500이 되겠죠? 그럼 먼저 해볼게요. 자, 앞에서 보고요. 그림을 그리는데 얘가 350이다, 반지름이. 자, 입체로 보고요. 여기서 이렇게 된 다음에 올려서 명심할 건 항상 코드는 4분점에 그려야 한다는 거죠. 하나, 둘, 셋. 그죠? 그래서 얘는 지울게요. 자, 면 선택하고 마우스 우측 버튼 리버스 페이스죠. 자, Shift Z 해볼까요? 얘는 하나, 둘, 셋 해서 맥 그룹 해서 일단은 아웃라인 있으니까 일단 하이드 하겠습니다. 잠깐 감출게요. 그다음에 사각형을 하는데요. 그리고 여기서 컨트롤 F 누르고 반지름이 250이겠죠. 그다음에 P에서 이쪽으로 250. 이쪽으로 해서 250. 왜냐면 9가 가운데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준비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고 unhide 해서 볼게요. 됐습니까? 자, 얘를 풀어야죠. explode 선택한 다음에 우측 버튼 누르고요. intersect faces. 자, 모델 selection 차이는 선택한 것만 만들고 모델은 연결된 모든 걸다 만들죠. 됐죠?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해서 지우고요. 이렇게 해서 지우고, 자, 이렇게 지울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면이 남았네요. 자, 자, 그래서 형태는 일단 마무리했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해서 얘를 그룹 만듭니다. 자, 일단 솔리드 그룹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도트를 표현할 텐데요. 자, 이쪽 면부터 볼게요. 앞면에서 보고 U 눌러서 패널을 바꾼 다음에 원을 그리고 싶은데 원점이 이렇게 해볼까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도전을 해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잡네요. 잡히죠? 이렇게 해서 45 반지름. 자, 그 다음에 얘를 이동을 할 건데요. move 이렇게 이동을 할 건데, 자, 이렇게 해서 좌표 값이, 자, 가로가 110, 그죠? 근데 여기는 X하고 파란색 Z축이죠? Y는 0이에요. Z가 110. 이렇게 해서 엔터 치면 이동을 합니다. 그죠? 이게 상대좌표입니다. 자, 이 상태로 우리가 패턴 하는데 컨트롤 키 누르고 이쪽으로 10 하고 그다음에 전체가 3개니까 EX. 그다음에 선택한 다음에 다시 컨트롤 키 누르고 이렇게 해서 얼마요? 110. 마찬가지 EX. 됐죠? 일단 준비가 됐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입체로 보겠습니다. 자,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를 내면에 배치를 할 건데 선택합니다. 자, 여기 원점이 일단 선택이 돼야 되니까 자,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컨트롤 키 누르면 복사됩니다. 90도. 총 4개니까 3X. 자, 됐나 볼까요? 자, 됐네요. 자, 그 다음에 일단 앞에서 볼게요.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그럼 이쪽 두 면이 되죠? 자, 위에서 보고 돌릴게요.
자, 위에서 보고 회전. 이거의 중앙점 이렇게 한 다음에 돌립니다. 자, 컨트롤 키 누르고요. 90이라고 입력하면 되죠. 자, 6개 면에 모두 됐죠. 이제 남은 거는 우리가 필요한 걸 하는 건데요. 여기를 하나를 하나 쉬프트 키 누르고요. 지금 이제 컨트롤 키 누르면 이제 무조건 더하게 되니까 여긴 6개죠. 남길 거면 남깁니다. 여기 16이고요. 여기는 이제 2호를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지웁니다. 이 5죠? 5는 어떻게 만들까요? 하나, 둘, 셋, 네 개만 뿐이죠. 자, 3, 4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상승하고 4는 십자 모양을 빼면 되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원하는 모양은 다 됐다는 거죠. 자, 우리 심플하게 하기 위해서는 얘를 선택하고 얘를 explode 합니다. 여기 생기는 경우는 이제 면이 뒤집힌 건데 이렇게 workspace 얘는 안타깝지만은 일단은 이렇게 선택하고 orient face 해야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은 전부 다 돌아왔겠죠? 가끔 면이 생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심플하게 하는 거는 푸시풀로 하면 되죠. 뭐 안으로 20mm 하겠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이런 건 이제 다시 취소를 해야죠. 왜냐면 여기 이제 한번 어긋난 거예요. 20mm. 하다가 한번 이제 숫자가 바뀌면 그거는 취소하고 다시 해서 하면 되죠. 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뭐 예를 들면은 나는 여기가 경사지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볼까요? 이렇게 해서 스케일에서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모아 놓으면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제 이렇게 뭐 앞에서 보거나 한다고 하면 이제 이렇게 되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돌려도 약간 틀리죠. 또는 이제 이런 방법도 있으죠. 나는 그렇게 안 하고, 이거를 지울게요. 그리고, 현재 여기에, 이제, 각각의 이런 라운드 형태를 넣고 싶다. 그럼 이게 반지름이 45니까요. 우리가 한번 여기 만들어보죠. 45짜리 만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제 작업할 수 있는데요. 자, L에서 여기 가운데 선을 그립니다. 자, 그 다음에, 아크를 선택하시고, 하나, 두 점을 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얘가 이렇게 내리는 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요. 이제 일단 이렇게. 자, 그럼 길이 뭡니까? 얘랑 여기 길이죠. 요 길을 사용해서 이 명령으로 얘를 흙가닥 돌리면 이렇게 생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이런 원반응이 나옵니다. 그럼 얘를 이제 여러 개 만들어서 뭐 돌리면 되겠죠? 그래서 선택하시고 그다음에 컨트롤 키 눌러서 뭐 이제 어디가 엔드될 거냐는 우리가 여기 보면 되겠죠? 이쪽이 엔드네요, 그죠? 요 엔드가 엔드 타고 오면 어떻습니까? 그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각각 만들어서 해볼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좋은 방법을 선택해서 한번 자기 나름대로 주사를 꾸며보시기 바랍니다.